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와, 시민 여러분, 우리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안진걸 TV 그리고 인사이트 TV 그리고 임세은 소장님은 안 계시지만 임세은 소장님을 응원하고 또 저희 민생경제연구소를 응원해 주신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특별한 두 분이 오셨기 때문에 임세은 식당 TV까지 세 개 유튜브가 공동으로 곧 지금 생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지금 서울 여의도에 있는 민생경제연구소 스튜디오에는 우리 순천에서 올라오신 최근에 진짜검사 신성식이라는 책을 쓰신 신성식 전 대검 반부부장님, 문재인 정부 때 대검 반부패부장님. 아, 그렇죠. 예. 그리고 현재 민주당의 총선 전략을 모두 총괄하고 있는 정책 역량을 모두 책임지고 있는 민주연구원의 상근부원장 이현희 상근부원장님이 오셨습니다. 청주에서 오셨죠?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여러분, 멀리 순천에서 올라오신 신성식 전 검사장님, 또 청주에서 올라오신 이현희 민주연구원 현 부원장님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안진걸 TV, 인사이트 TV, 임세현 TV 들어오고 계십니다. 이제 더 들어오시면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계속 제가 좀 더 빨리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임세은 소장님 내일 뉴스공장 나가신다더라고요. 지금 벌써 임세은 식당 TV 많이 들어오셨으니까 내일 뉴스공장 나가시니까 많이들 봐주시고 응원해주 뉴스공장 민생 상황실에 나가십니다. 임세은 소장님, 그것은 시간 7시 반쯤에 할 거예요. 그리고 신성식 전 검사장님도 내일 뉴스공장에 이제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 독재 문제점을 비판하고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내일 한 8시쯤에 나가시나요? 예, 7시 한 45분쯤. 아, 이거 45분. 그럼 아마 민생 상황실 끝나고 임세은 소장님이랑 제 그 여러 민생 전문가들이 4명이 해요. 끝나고 이제 신성 전 검사장님 그 방송이 이제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 공장도 겸사하면서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호준 대표님, 저도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 공장 갔다 왔는데요. 민주당의 총선 전략을 듣는다. 네. 이현희 상근 부원장을 왜 초대하지 않았느냐. 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뭐 임세은 소장님하고 신성익 검사장님은 여러 군데 추천이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시는 것 같은데 부원장님이 추천이 안 갔다는 건 이상한데요. 굉장히 아, 제가 좀 겸손합니다. 그래서 너무 겸손해서 안 된구나. 거기는 방송이 겸손은 힘들다거든요. 네, 이제 출마했으니까 저 좀 소개 좀 하겠습니다. 많이 좀 띄워주십시오. 저기 저도 한번 추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뭐 잘 추천 안 하는데 왜냐면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이 추천해가지고 혼나가지고 추천 안 하는데 이현희 상근 부원장님은 정말 민주당의 총선 전략 그다음에 정책 역량을 총괄하고 오늘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에도 우리 출산 기본소득이라든지 여러 이현희 부원장님의 정책 역량이 많이 반영됐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 오늘 내용이 좋더라고요. 네. 자, 지금 계속 제가 이렇게 이야기 끄면서 여러분들이 더 들어오시라고 자, 안진걸 TV로도 들어오시고요. 인사이트 TV 현재 우리 안진걸 TV가 14만 9천 명 구독자 15만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인사이트 TV가 2만 6천 7백 명 임세은 식당 TV가 5만 8백 명 야, 임세식당 TV 정말 대단합니다. 초기에 조기 5만 명을 달성했는데 곧 5만 달성 방송도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폭탄님, 이영민님, 장군이님, 다니엘라님, 둥글둥글님, 불꽃오랑이님, 냥님 많이들 들어오셨는데 특히 냥님께 순천의 새바람 새꿀 신성식 예. 화이팅 신성식 검사님 응원이 많고요. 이영민님께 순천권역입니다. 민희도 화이팅. 폭탄님께서 양문석 박사님 출연 출연 안 한 사람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양문석 박사님은 안산에서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예, 제가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저희는 출연하고 싶다고 연락 오면 가급적이면 저희가 다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신검사장 유튜브는 두 분 다 처음이신가요? 예, 유튜브 처음은 아니고요. 한 5년 전에 해봤습니다. 언제 갔죠? 우리 여기 이현희 본장님이 여기 누구죠? 우리 그
인플루언서 대표하시는 아 김현성 TV에 네, 5년 전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 저 민생경제연구소 공동 운영위원장 중에 한 분이고 안진걸 TV도 또 주도적으로 만들었던 분인데 김현성 TV를 하시다 갑자기 강주 일자리라는 대표를 해서 유튜브를 중단하신 김현성 호여사님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분 옛날 민주당 유튜브 민주종편 유튜브도 맞습니다. 그분이 하고 그랬는데 그때 한 번? 세 번 정도 나왔습니다. 고정 패널로. 아 그리고 오늘 이번이 처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뭔가 좀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서 긴장 많이 됩니다. 것 같아서. 예. 그다음에 신금 사장님은 유튜브는 처음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여기 데뷔죠. 유튜브는 데뷔죠. 데뷔죠. 방송은 제가 예전에 아주 젊으셨을 때 TBS 네. 라디오에서 시민 법률 상담을 하셨어요. 시민 저기 법률구조단에서 제가 그걸 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라디오 방송은 있었죠. 경험자예요. 왜냐하면 네. 제가 TBS 라디오를 가면 PD들이랑 따서 그래요. 네. 신성식 검사장 아세요? 알죠. 15년 전인가에 T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시민들을 위한 법률 상담을 아주 친절하게 했던 법조인이라고 저한테 칭찬을 많이 하고 제가 알고 있었어요. TBS 라디오에서. 왜냐면 제가 법률관 아니지만 그 갖고 막 법률가인 것처럼 제가 막 하니까 신성식 변호사가 생각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TBS 라디오는 옛날에 출연하셨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 언론에 나오던데 저번에 북콘서트도 언론에 나오고 예. 저기 광주 전남 MBC 이런 데 나오셨나요? 인터뷰 같은 건? 여수 MBC의 인터뷰였죠. 그래서 어젠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방송 인터뷰로 나갔는데 그렇죠. 유튜브는 처음이다. 처음이죠. 그러면 여기서 유튜브 배우셔가지고 예. 이제 지역에 가서 또 지역 유튜브들하고도 참여도 하시고 뭐 물론 내일 사실 라디오 방송으로 다니면 뉴스 공장도 예. 나가시니까 예, 늦바람이 무서워요. 우리 신성식 검사께서 또 이게 또 재미 들리면 아주 저는 늦바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늦바람이 아니고 신바람입니다. 신바람 좋습니다. 우리 참보배님께서 청중덕 지역 주민의 이현유 부님 파이팅. 파이팅. 자연스럽게 청중덕 출사표 던지셨나요? 네, 청중덕의 출사표 던졌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영민님께서 두 분 솔직 담당 확실히 알려주세요. 좋은 기회입니다라고 응원해 주셨는데 똘님께서 순천 시민입니다. 신수 후보가 새바람 이끌어올길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성천 검사장님은 예. 순천에 출사표를 예. 던진 것으로 이렇게 우리 애청자들께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께서 먼저 누가 먼저 인사하실래요? 이현희 본장 먼저 하시죠. 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신수 검사장님이 조금 유튜브 네. 처음이라고 하니까 네. 어떻게 인사하는지 보고 네. 그렇죠. 본인 인사를 좀 하시죠. 아, 그럼 제가 먼저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길게 하셔도 돼요. 아, 길게요? 인간 이현희 누구이고 왜 청주로 나갔는지 뭐 좋습니다. 정치인 이현희는 전략통이고 정책통입니다. 오. 이재명의 전략기획실장 이현희입니다. 이번에 청주 흥덕에 출마했는데 청주 흥덕에 출마한 이유는 대선 때 경험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특징은 충북에서 선거에 이겼기 때문에 정권을 잡을 수 있었고 충북에서 진 선거는 대선에서 다 패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번 대선 때 아쉽게도 충북에서 졌습니다. 특히 청주 제가 출마하는 흥덕은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도종환 의원이시죠. 55%의 득표를 했는데 지난번 대선에는 윤석열에게 지면서 47%밖에 득표를 못했습니다. 8%나 이렇게 차이 나는 큰 차이로 했는데 결국은 이런 차이가 대선에서 26만 표로 지는 그런 아쉬운 안타까운 결과로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 3년 뒤에 다시 대선을 하려면 결국 충청의 전략 지역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현역 의원들이 다시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3년 뒤에 대선에 어떤 비전이나 전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나서서 청주, 충북의 정치의 좀 역동성을 살려보는 그런 좀 변화, 혁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출마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역동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출마 기자회견에서 처음 말씀드린 거는 청와대를 청주로 이전하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3년 뒤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민주당 정부가 4기 민주당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데 그때 처음으로 직면하게 된 첫 번째 과제는 바로 청와대 이전 문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청와대를 그 용산으로 저희가 민주당 정부가 옮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예전 그 청와대로 옮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 회의가 되기 때문에 용산에 있을 수는 없죠. 그렇죠. 국방부를 무력화시켜 버렸기 네. 때문에 천공의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청주 좋네요. 그 집권을 네.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집권 기간 5년 동안 청와대 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어서 인수위 기간 동안 그래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 청사진을 제시를 하고 뭐 임시로야 뭐 금방 그 1년 만에 뚝딱 지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청사진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럼 임기 5년 동안 청와대 이전에 대한 플랜을 완성하게 되면 결국 그 문제는 수도 이전 완성과 결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헌 문제도 같이 연동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청와대가 이전하게 되면 결국 그 대상 부지는 세종 아니면 청주가 될 수밖에 없는데 부지의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보면 외국 정상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청와대이기 때문에 공항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KT 역시 오송에 있기 때문에 부지로서는 청주 오송이 가장 최적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가 상상으로 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3년 뒤에 바로 현실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청주의 그 정치 역량이 직결해서 이런 것들을 그 시민의 힘을 모으면 청와대가 청주 오송으로 충분히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럼 청주 오송이 오게 되면 지금 청주의 가장 큰 현안이 청주 공항 저희 확장 그리고 활주로 확장 문제하고 그다음에 오송역 활성화 그다음에 그 광역교통체계 정비 이런 세 가지 큰 현안이 있는데 이 세 가지 큰 현안 숙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역점 사업으로 청와대 청주 이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출마 선언하면서 청주 시민들에게 말씀드렸고 예. 시민께서도 큰 호응을 그 반응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현희 부원장님 출마 기자회견 때 김종욱 전 서울시 부시장님하고 제가 가서 응원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걸 봤는데 기자들 반응이 대단했어요. 네. 근데 뭐 처음부터 너무 그냥 뜨겁게 쑥 들어가네요. 이제 청주의 네. 큰 일꾼으로. 그래서 이제 신성식 검사장님께서도 본인 소개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쑥 들어도 되고 아니면 얼마 전에 인터뷰해갖고 화제가 됐잖아요. 야 한동훈 검사 선서 잊었어? 김건희 특검법도 말도 못 올리고 수사도 안 하는 게 말이 돼? 그 이야기를 하셔서 바로 하셔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도 하시고요. 예. 네. 저 신성식입니다. 저 순천에 처음 내려가서 정치 활동을 한다고 돌아다녔더니만 사람들이 많이 못 알아보더라고요. 많이 죠 실망 많이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순천 사람인지 그 자체도 모르더라고요. 아, 저는 순천구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순종 순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순천 사람이라는 거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검찰에 이제 들어와서 최근에 이제 윤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윤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한 번 자천 당할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한 달에 두 번 자천 시키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검찰이 바뀌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니 원래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지 어떤 정부의 검찰은 아니거든요. 지켜보면서 이 검찰이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지켜보는데 계속 더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더 그렇죠. 엉뚱한 방향으로 나쁜 방향으로. 그렇죠. 아 자천도 두 번을 당하셨나요? 두 번을 당했죠. 그것도 1개월 사이에 두 번을 당했죠. 아, 완전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검사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네. 보복 또 보복을 하고 그렇죠. 한 번만 패면 되는데 팬들을 또 패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아주 정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은 나중에 그 엄청난 엄벌을 받을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고 나서 계속 지켜보는데 검찰이 제갈 길을 잃었더라고요. 이미 이제 사유화가 된 거죠. 네. 어때 이 정부에 그래서 이제 검찰 정권이라는 그런 또 오명을 뒤집어 썼고 그러면 이 검찰을 국민을 위한 검찰로 되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예. 아 그래서 검찰 내에서는 이제 한계가 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수족을 예. 다 잘랐고 그리고 수사권이나 기타 어떤 뭔가 계획을 해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모든 수단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아 이제는 검찰에서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나가서 검찰이 국민에게로 국민의 검찰로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정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뛰쳐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이제 지역구를 순천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순천은 최근에 정원 박람회 성공으로 아마 그 브랜드가 그런 브랜드 가치가 아마 상당히 높아졌을 겁니다. 아마 순천 그러면 잘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순천 그러면 순창역이라고 이제 발음을 했거든요. 순천 순창을 그렇죠. 헷갈려 하는 분도 있죠. 예, 고추장 때문에 오히려 작은 도심에도 불구하고 순천의 브랜드는 좀 약했었죠. 그러나 정원 박람회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순천의 브랜드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이제 순천은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시기거든요. 지금 현재 시정을 그 담당하고 계시는 시장님이 또 잘 하고 계시고 그래서 오히려 고향에 가서 저분하고 손잡고 뭔가를 해보면 순천을 제2의 순천으로 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순천 쪽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지금 순천에 대해서는 그래도 몇 가지 이제 보관이 있는 게 지금 이제 시장님도 뭐 주장하고 계시지만 메가시티 네. 어차피 지금 지방 소멸 시대에 맞춰서 그러니까 서울하고 김포를 합칠 게 아니라 그렇죠. 정말 지역 균형 발전하고 지역의 메가시티를 해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청주 이전이랑 뭔가 두 분 짜고 왔나요? 네. 지역 균형 발전 딱 맞나 바로 그렇죠. 맞아 떨어지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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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수, 순천, 광양 이거를 합할 수 있는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돼요. 그쪽은 생활권이 사실 비슷하죠. 비슷하죠. 여수, 광양, 순천. 예. 그렇게 하면은 인구가 몇이나 됩니까? 그렇게 하면 80만 정도. 80. 그럼 100만 광역시쯤 되죠. 그렇죠. 또 살기 좋고 복지 정책 좋아지면 이사도 오고 그러니까. 그렇죠. 충청 그렇죠. 예. 메가시티는 500만입니다. 아, 대전, 세종, 청주, 그 천안, 아산 구상은 좀 더 네.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먼저 순천, 여수, 그렇죠. 광양 메가시티 이어서 네. 순 청주권 메가시티, 예, 예. 충청 메가시티, 예,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광양만권의 일부거든요. 예, 예. 전체를 합하면 남해, 하동, 진주, 산천까지도 아우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영원함을 아우를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것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한 상당한 큰 이제 시가 생기는 거죠. 물론 당장은 쉽지 않겠죠. 그러나 먼저 이게 다섯 개 먼저 세 개의 어떤 시부터 여순광 세 개의 시부터 느슨한 형태의 어떤 연합 형태로 가다가 나중에는 하나의 광역시 형태로 만들어진다면 아마 남중권 남해안의 남중권 중심 도시가 탄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메가시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료하고 이제 교육 분야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의료 부분은 지금 이제 그 의대 유치 순천대 공공의대 그렇죠. 하나 생겨야죠 그쪽에. 예, 그래서 순천대 쪽에 그 의대 유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여기에 이제 보태서 적극 저도 힘을 보탤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원래 이제 순천 그러면 교육 도시로 유명했거든요. 물론 인물 자랑하지 말라라는. 아니 뭐 순천고 순천고 그다음에 순천 효천고 예. 또 순천 매산고 순천 금당고. 네. 제가 다 알잖아요. 예. 그다음 순천대 예. 유명하죠 순천이 인물도 많았고. 예. 그래서 태백산맥 예. 고향이기도. 예, 여순광 이게 메가시티가 성공하려면 예. 그런 어떤 인프라가 구축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2의 또 교육의 명성을 어떤 되찾기 위해서는 옛날에 교육도시로서 어떤 명성이 있었지만 지금 퇴색했거든요. 예. 지금 이제 이름만 이제 교육도시지 실질적인 교육도시가 이제 아니죠. 지금 거의 다 서울이나 대도시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국제학교라든지 이런 또 생태학교 이런 부분을 유치를 해서 요 순천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 학교를 유치를 하면 많은 사람의 인구도 유입되고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그런 어떤 도시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이제 정책 준비가 잘 돼 있네요. 네. 딱 들어보면 허술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워낙 이제 지역에 대한 그 애정도 있으시고 청주에 있는 충북고를 나오셨죠? 네 맞습니다. 그때 부회 졸업생이에요. 네, 그다음에 신성지 검사장님은 초등학교 중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그때는 이제 쌍암이었죠. 지금은 승지읍으로 아 그러니까 순천이잖아요. 그렇죠. 쌍암면 그렇죠. 그러면 거기 어디냐 송강사 있는데 송강사 조계산 송강사 선암사 있는 선암사 있는데 아 그쪽에 가깝군요. 네, 네. 아. 그 제가 태백산맥 이야기한 게 조정래 선생님이 최근에도 신간을 냈는데. 그 서남사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순천 제가 제 고향이
제 고향은 한반도인데요, 여러분. 남북분단도 인정 안 하고 동서갈등도 인정 안 합니다. 지역 패권도 절대 인정 안 하고요. 근데 눈떠보니까 순천, 여수, 보성, 벌교 부근이긴 했어요. 그래서 제 그 동네를 좋아해요. 아무튼 후보들 많이 나오셨던데 이렇게 활기차게 선의 경쟁 잘 하셔가지고 순천이나 여수나 광양이나 다 잘 발전하면 좋겠어요. 한 번은 광양 구례권에 나오는 이충재 후보도 한번 오신 적이 있고요. 아, 그래요? 여수권의 조계원 전 경기도 정책수석님 거기는 제가 여수과에 가서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1년 내내 1인실 했어요. 핵폐수 방류 반대한다, 정치검찰 독재정권 몰아내자 이런 걸로 해서 너무 감동적이 간 적이 있어요. 순천에서도 제가 계속 이제 교류하는 분들 가급적이면 뭐 방송에서 연락이 오면 다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죠. 청주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제 청주는 상대방이 장강까지 한 3선 의원이니까 그런 분은 제가 이제 오신다 해도 방송에 갑자기 안 모시죠. 왜냐하면 이미 많은 기득권과 엄청난 인지도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그 권력도 많이 누리신 거 아니에요. 저희는 3선이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나 특히 586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 탄생에도 일정하게 책임이 있고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정권 이렇게 이재명을 그냥 400번 앞세워가고 송영길을 100번 앞세워 전혀 야당 대표를 죽이려고 하는데 별로 안 싸웠던 중진들은 네. 그리고 초선 중에도 매갈이 이제 옛날 말로 우리 매갈이 없다 그러면 이제는 잘 싸우는 사람 바꿔야죠. 그 다음에 근데 정책까지 잘해 그러면 더더욱 금상첨화가 되는 거죠. 저는 네. 그래서 지난, 그런 관점에서 도종환 장관님이야 도종환 시민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원하는 분이지만 정치인 도종환에 대한 평가는 또 냉정할 수 있잖아요. 저희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인들이 기존의 기성 멤버보다 더 잘하셨다라는 이야기할 기회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먼저 제가 민주연구원에 한번 1년 몇 개월째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 그 벌써 작년이네요. 지난 작년에 4월 달에 그 대표님 수사가 막 이제 본격화되고 매일 같이 불려다니고 그리고 이제 검찰에 아니 그 국회에 체포동의안 제출하고 그렇게 할 때 제일 아쉬웠던 거는 당의 검사 출신들 내지는 변호사 출신 이런 분들이 특히 검사 출신 분들이 검찰이 너무 무도하다 이 얘기를 한마디를 안 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 아쉽고 심지어는 제발 좀 그 다른 말 안 한 사람들은 최소한 의원 자격이나 후보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우리 검사 출신 신성직 검사님도 야 한동훈이 정치 검사야라고 혼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때 중진 의원들한테 아니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대표가 이렇게 검찰한테 무도하게 탄압을 받고 있는데 검찰이 너무 무도하다 그 얘기조차를 못하는 우리 검사 출신들 그리고 중진 의원들에 대해서 매우 실망을 했습니다. 우리 뭐 도종환 의원께서도 장관도 하시고 뭐 3선을 하셨지만 싸울 때 행동해야 되고 할 말 할 때 할 말 하는 게 중진의 역할이 돼야 되는데 중진이라고 하면 그냥 뒷짐지고 있고 아무 말 안 하고 침묵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은 그 시민 그 주권을 맡겨놓은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 그분들이 역할 하신 거는 뭐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다음 미래에도 그런 태도와 자세로 윤석열과 싸울 것인가 윤석열 앞에서 침묵할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3년 뒤에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싸울 때 행동하고 할 말 할 때 반드시 하는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좀 맞서서 분연하게 싸울 수 있는 이런 그 정치인이 지금은 필요한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침 맞습니다. 너무 공감. 양님께서 한동훈 윤석열 잡을 인물 신성식이라고 왜냐하면 검찰 내에서 특수의 검사들, 특수부 출신 검사들의 폐해, 그다음에 그 패거리들, 그다음에 정치 검찰 독재를 장악하는 자들에 대해서 제일 잘하시고 지금 아까는 이제 한 달에 두 번 자천 당했더니 기소까지 당했잖아요. 기소까지 당했죠. 그 이야기도 기소는 또 뭐로 당했습니까? 왜냐하면 좌천도 모자라 기소까지 당한 분 우리가 생각하면 이성윤 검사가 있을 거고요, 검사장이 있을 거고 정진웅 부장 검사 한동훈 씨한테 비밀번호 비밀 핸드폰 압수수색하고 비밀을 까라 그랬더니 오히려 밀어내고 공무집행 방해놓고는 오히려 그걸 무슨 독직폭행으로 고소했는데 한동훈 패거리들이 기소를 해버렸잖아요 그분은. 근데 무죄 났잖아요. 예. 그럼 한동훈 사과해야지. 비번도 안 까고 무슨 수사검사 지 비번도 안 까면서 사과하는 게 아니라 사퇴를 해야죠. 그렇죠. 사퇴를 해야죠. 자
그래서 신금사님 그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엉뚱아님께서 순천에 철하남인가 하는 친구 플랜카드가 붙어서 기분이 언짢았는데 신성진 금사님 와서 기분 좋답니다. 예. 한 말씀 하십시오.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도 뉴스가 예. 나왔던데요. 예. 그게 이젠 요 시중에 알려져 있는 게 KBS 오보 사건이거든요. 예. 당시 저는 그 수사팀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지금 아니었다고요. 다만 그때 당시 지금 그 고소인이 한동훈이었고 그렇죠. 제가 이제 피의자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사건을 이 정권이 들어서서 자기가 장관이 되더니만 기소를 한 거죠. 그럼 결국 피해자가 기소한 꼴이잖아요. 네. 그 공정하게 좀 처리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억울한 게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전체적으로 그러면 한동훈이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느냐. 있죠, 있기는. 총선 그때 당시에 채널A 기자랑 뭐 이상한 거 예, 받은 예. 건 사실이잖아요. 거기, 그렇죠, 있죠. 그런데 채널A 기자 이번에 예. 본인이 억울하다고 예. 동아일보에 해고 모양인소를 했거든요. 예. 폐소했어요. 예. 동아일보 조사 보고서 보면 이상한 짓 한 거로 나와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이랑 이상한 짓 했다 나오거든요. 예. 나오죠. 그 내용이 지금 언론에 그 공개된 녹취록 말고 다른 녹취록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그 녹취록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기소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을 자기가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부인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걸로 지금 현재 언론에 그때 보도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저도 알고 있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뭐 기자들도 묻고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는 했었죠. 그러나 지금 오픈되지 않은 녹취록이 있었어요. 네. 그 내용은 저도 알지는 못했죠. 네. 오픈이 안 됐으니까. 네. 그런데 갑자기 네가 그 녹취록을 그 오픈되지 않은 녹취록을 다 읽어보고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없는데 네. 이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얘기한 거다라고 하면서 기소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최소한 수사팀한테 확인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네. 수사팀 니네들이 그 녹취록을 나한테 준 적이 있냐. 그만 확인해도 내가 그거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할 그렇죠. 수 있는 건데 아, 그건 또 조사를 안 하더라고요. 아니, 수사팀을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질적 조사. 그렇죠. 예. 그래놓고 내가 그거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전제한 상태에서 KBS 기자한테 한동훈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제보했다. 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기밀 누설로 기소가 됐나 아니면 명예훼손으로 적시해야 명예훼손이죠. 허위 사실. 예. 근데 저희들 당시에 그 사건 아는데 이제 이른바 채널A하고 한동훈의 검은 유착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그건 동아일보 진상조사에도 여러분 팩트로 확인된 겁니다. 뭐 채널 기자가 무죄가 됐다 하더라도 판사님이 이건 아주 부적절한 행태라고 꾸짖어 놨어요. 그래서 해고 무효수송도 패소했잖아요. 근데 검 사장님이 그때 당시 그걸 KBS 기자한테 유출한 사람이 저는 아니란 거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예. 맞잖아요. 맞죠. 예. 아, 그리고 기자들이 보통 취재를 할 때 해당 수사팀이거나 그걸 알만한 사람이 아니면 팩트체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해서 책임을 묻는다면 전혀 모르는 예컨대 뭐 서울에 벌어진 사건을 제주도 사람이 저기 뭐 저거가 뭐 서울에서 뭔 일이 벌어졌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만 듣고 보도했다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예.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 재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설령 만약에 한동훈과 채널A 기자의 검은 유착을 신세 검사장님이 만약에 이제 정의로운 마음으로 KBS 기자한테 제보해줬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징계하거나 처벌할 사안이 아니라 우리가 박수받아야 할 내용인데 왜냐하면 내부자가 언론하고 짜고 뭐 총선 전에 공작을 하려다 걸린 거니까요. 한동훈이 여러분 비밀번호를 안 까는 이유 중에 하나가 끝까지 안 깐 이유가 이 검은 유착하고 그 다음에 오늘 손준성이 고발 사주 유죄가 떨어졌잖아요. 그 두 개 자기가 연루된 거 또는 자기가 주도한 게 나와서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는 정설이거든요. 지금까지도 공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신성희 검사님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 제보를 했다더라도 박수 받을 일이지 이렇게 좌천 두 번 당하고 기소가 될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들이 알기로도 심지어는 비판을 많이 하셨지만 한동훈이 지금 주장하는 가짜 뉴스를 제보했다 KBS에 예.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니죠. 근데 지금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계시는 거죠. 받고 있죠.
1심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그렇죠. 1심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와, 그것도 정말 고달프시겠어요. 그렇죠? 그 오히려 수사하던 검사인데 그렇죠. 오히려 한동훈이 같은 정치검찰 독종한테 걸려가지고 딱 밑보여가지고 윤석열 한동훈이 신석이 죽이자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자천시키고 그 다음에 그래도 분이 안 풀리니까 기소까지 해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검사로서 되게 좀 막말을 쓰면 안 되는데 이 쪽팔리는 게 뭐냐면 아니 검사가 사실을 얘기해야지 허위 사실을 얘기한다고요? 예. 검사가 허위 사실로 뭔가 유포를 해서 지금 기소된 게 제가 첫사랑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 그걸로 그러니까 아예 신성희 씨를 그래 몰았구나. 그렇죠. 아니 네.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의 경우 그 수사하는 사실을 뭔가 유포를 해서 뭔가 이제 피해 사실 공표라든지 공무상 비밀 누설 이걸로는 체벌된 사례가 좀 있어요. 네.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허위 사실을 누가 그걸 짜가지고 허위로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언론에 보도를 해서 바로 밝혀질 거 아닙니까? 저거는요 허위 사실을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바로 바로 밝혀질 수밖에 없죠. 그 녹취록은 본인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바로 까면 알 수 있는 그런 그 자료인데 제가 왜 허위 사실을 얘기하겠냐고요. 그렇죠. 비교해 보면 예 바로 나오죠. KBS 기자가 신성식 검사한테 들었다. 예, 예. 그렇게 해버리면. 가짜 뉴스를 만약에 제보했으면 바로 걸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배경에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거네요. 없었죠. 예. 그거를 그 녹취록을 제가 입수할 방법이 없었죠. 예. 당시에 수사팀이 아니고 결제 과정에도 있지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어린 정기님께서 한동훈이 특검 받으라고. 저 뭐 근데 특검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도 거부하고. 김건희 특검을 김건희 특검이라 보다고 도이치 특검이라고 이렇게 비호하고 실드 치는 자인데 그래서 이제 그건 그것대로 윤선 한동원에 대해서 반격을 하고 계시고 예. 한편으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가지고 화제가 됐는데 그것도 마저 이야기해 주시죠. 예. 원래 사실을 사실대로 뭔가를 밝히려고 그러면 일단 법조인이었잖아요. 먼저 예단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떳떳하면 그걸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혐의가 없으면 혐의가 없는 대로 있는 있는 대로 뭔가를 네. 의혹을 해소해 주는 게 이 검찰이나 그리고 어떤 지금 현재 대통령이나 지금 그 한동훈이죠. 네. 한동훈 뭐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이죠. 그건 당연히 할 일 아닌가요? 아니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거를 아예 안 하겠다고요? 그럼 다른 사건도 그렇게 했냐고요? 아, 하지 말아요. 이도 그냥 이재명을 그렇죠. 400번 앞세가던데요. 예. 그만해라, 그만해라. 이재명 대표에서는 예. 하지 말라고 그러도 했잖아요. 예. 죽어라고 예. 하고 있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공정한 건가요? 그게 상식에 부합한 건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언론 보도에는 신성식 검찰 동기 한동훈 양의 김건희 특검 받으라, 이젠 결단해라 이렇게 나왔네요. 네. 이게 사람들이 되게 많이 퍼뜨리더라고요. 속이 시원했나 봐요. 네. 그리고 검사 선서를 잊었냐 하고 또 한마디 하셨죠. 아, 그렇죠. 네. 검사 선서에 보면 네. 그것만 지키면 정말 진짜 검사, 진짜 훌륭한 검사, 국민들이 추앙할 수 있는 어떤 진짜 아주 스타 검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걸 검찰 선서를 지키는 검사도 지금 있죠. 있긴 있지만 지금 대외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지금 현재 그 사단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형태에 대해서 누가 이 검사 선서에 충실하다고 누가 인정을 하고 누가 믿고 있겠냐고요. 지금 수사하고 계신 분들도 검사 선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에 충실하게 따를 수 있도록 맹세한 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직은 뭐 좋은 말씀인데 아직은 점잖게 얘기하시네요. 아, 그렇죠. 이성윤 검사님 좀 세지셔가지고 뭐 문재인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를 탈탈 털었다고 내가 검사장이었지만 네. 완전히 그 중간 간부라든지 수사팀 장 윤석열 한동훈 장악에서 수사 하나도 안 했다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우리 그때 그거는 예. 이성윤 검사장이 그걸 책임을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죠. 아니까 본인 그렇죠 아니까 그렇게 예, 증언하셨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거짓말이다 문제는 예. 탈탈 털었다는 것은 그 맞죠. 그 뉴스타파가 처음으로 이 보도를 했는데 저도 뉴스타파 기자 물어보니까 1년 동안 수사를 안 하고. 대선 경선 앞두고 겨우 이제 도이치모터스 일당만 일부 기소를 했는데 이미 그 다음에는 윤석열 경선이 시작돼 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경선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그 가족들을 막 기소를
기소를 하면, 그러니까 이미 검찰은 아예 문재인 정부에서는 거의 수사를 못했다. 김건희 사건에 대해서는. 그게 팩트더라고요. 자, 그렇고, 아무튼, 검사님도 약간 사기다! 좀 발언을 더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내일 뉴스 공장도 나가신다는. 예, 예. 김호중 공장장님은 사이다 발언을 요구해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뭐 조그만 유튜브니까. 네. 오늘은 두 분을 그냥 이렇게 네.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하고 소개하고 홍보하고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출사표 던졌는지 이야기하는 시간이지만 뉴스 공장은 동시 접속자가요. 18만 명입니다. 지금 데뷔 우리는 몇 명이에요? 데뷔적인 저희는 아유 저희는 알아가지고 뉴스 공장 제가 비교하면 안 되죠. 다만 제가 뉴스 공장을 하루에 일주일에 두 번 출연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뉴스 공장에는 1년에 뉴스 공장을 추월하십시오. 예, 예, 뉴스 공장에는 매일 출연하는 김호중 공장 있고요. 그다음에 안기령 앵커가 있어요. 지금 민영 부대변인 하는. 그다음에 일주일에 세 번 나오는 박시동 경제평론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 출연해요. 제가 뉴스 공장 넘버4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시네요. 임생 소장님이 내일 두 번째 나가시고, 네. 신검사님 내일 한번 나가신다는데, 동점 18만에 전체 시청수가 120만, 130만까지 가요. 그러니까 내일 사이다 발언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민정은 부원장님, 네. 민주당의 총선 전략. 총선 전략 이반자, 이재명의 주요 정책 이반자로서 제가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다른 분들은 건의 안 해봤지만. 그리고 그건 재밌는 것 같아요. 왜 도종환 장관님이 아니라 나인가. 도종환 장관 모르는 분이 없으니까 전국에서. 그 저 친구 당신의 시부터 시작해서 정말 얼마나 우리 애들이 심금을 울렸습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도 하고. 근데 정말 그러면 혹시 신 장관님 찾아뵙고 이야기하셨나요? 네. 그 어제 불교연합회 행사장에서 잠깐 인사를 드렸습니다. 반갑게. 장관님은 굉장히 품성이 좋으셔서 일단 반겨주셨을 것 같은데요. 속으로는 좀 불편하셨다 하더라도. 네,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신검사장님도 그렇고 이현희 본장님도 그렇고 기존에 이제 열심히 뛰었던 후보들하고 부딪힘 만나면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니까. 아니 뭐 선배님이시니까 저희가 아쉽더라도 해야 되는 거죠. 겸손하게 네. 선배님께서 잘 예우를 하고 그래야죠. 근데 이제 그것과 미래를 위해서 특히 대선 남은 3년 남은 대선을 위해서 지역 정치를 좀 활력 있게 바꾸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럼요. 그래서 예. 대화를 좀 나누셨어요? 대화는 뭐 많이 못 나눴고 그 연합회 행사에서 행사장에 있어가지고 예. 뭐 대화는 나눌 기회는 많지 않았고 그래서 가시는 길을 또 가서 인사드리고 또 예. 찾아뵙겠다 그랬죠. 뭐 두 분이든 누구든 이렇게 활기찬 선의 경쟁을 잘하면 그리고 온 팀이 되면 반드시 이기겠죠. 거기가 국민의힘은 누가 나와요? 국민의힘은 지금 한 4명 정도 나오는데 지금 주요한 그 후보 중에 한 분은 이제 산업부 차관했던 김학준 그 후보가 좀 뭐 지금 고스라고 산업부 차관이 예. 지금 인사이트 TV에서 범권님께서 신승희 전 검사장님하고 하트 두 개 보내주셨고요. 네. 또 험지 중에 험지 이현희 후보님 열심히 운동해야 되겠어요. 청주가 험지라고 되어있네요. 저번에 민주당 많이 되긴 했어도 여전히 충청도는 험지죠. 그렇죠. 보수적인 뭐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다음에 기득권이 계속 좀 연장되는 또 그런 것들이 뭐 이제 뭐 용인되는 그런 좀 분위기가 있어서.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저희가 지난 대선 경선할 때 경험인데 첫 번째 경선지가 충북이었어요. 충북에서 그 하는데 대부분 다 그 이낙연을 의원들은 이제 경선 캠프에 참여하고 있었고 유일하게 이제 변재열 의원만 저희 이재명 캠프에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이낙연 캠프 다 갔구나. 네, 처음에 그 첫 번째 경선에서는 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네. 저희가 그 제가 그때 이제 전략기획실장을 하고 있었는데 총력전을 그 첫 번째 경선지에서 이겨야 되는 그래서 총력전을 펼쳤는데. 그때 이제 내부적으로 판세 조사를 했을 때는 실제로 1위 하는 게 중요하지 40% 이상, 50% 이상 많은 투표는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네. 실제로 투표를 까보니까 54%가 나왔어요. 아 충청권에서도? 충북에서. 그러니까 충북에서 충북이 그러니까, 먼저였던가요? 예.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이게 상층부하고 의원들 상층부하고 밑에 바닥 여론하고는 민심은 크게 차이가 있다. 당신 민심은 그때도 이미 압도적으로 이재명으로 가고 그러니까요. 있었죠. 그런데 예. 그 뭐랄까 굉장히 기득권과 구태 또는 관성에 쩔어 있는
일부 의원들이 네. 그 민심 못 잊고 그냥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까지 했으니까 이낙연 쪽에 간 거죠. 최근에 이제 그 의원들 뭐 인사차 가서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말씀을 대화를 쭉 했는데 그때 사실 그거를 전혀 자기들도 충격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전혀 그렇게 될 줄 몰랐고 충청권에서 이제 의원들 계속 만나시니까 그렇죠. 네. 네. 결국은 그 민심을 읽지 못하는 정치가 여전히 청주 충북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다음 대선, 3년 뒤에 있는 대선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내려가서 그런 청주 충북 정치권을 확실히 바꾸겠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기대가 되고요. 우리 임세은 식당 TV에서 세금 도둑 잡아라님이 세은 어디 갔음? 예, 임세은 소장님은 오늘 박시영 TV에 출연하고 계세요. 그런데 당에서 박시영 TV 다 가지 마시고 임세은 소장을 응원하고 또 임세은 소장 응원하는 두 분이 오셨으니까 순천의 신성지 정검사장님, 청주의 이현희 전 본장님, 이현희 현 민정근 본장님. 그리고 이렇게 신인들이 거세게 열심히 도전해야죠. 민원 현역 의원들은 이길 수도 있고 못 이길지 우리는 모르지만 현역 의원들도 긴장하고 그러면서 경선도 재밌어지고 또 구태나 기득권이나 타성인 현역 의원들도 반성하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자체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제가 출마하면서 조용했던 네. 청주 선거가 아주 뜨겁게 변했습니다. 그거 들었습니다. 네. 소문 들었습니다. 네. 아주 뜨겁게 청주가 변했어요. 요즘 뜨겁지 않은 논쟁. 네. 노영민 전 비서실장 출마 찬반 논란도 있고 저희들이 예전에 그 노영민 전 비서실장님이 의원 시절에 상가임대차 보복 개정하거나 그다음에 대형마트를 일정하게 규제해서 중소상공인 지역경 살리는 거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앞장서서. 네. 그래서 그 인연으로 저는 그걸 주례사 덕담이라고 그러잖아요. 개소식 때 그냥 그때 그동안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 좋은 정치, 좋은 정책 많이 부탁한다라는 간단한 덕담만 보냈는데도 저한테 항의하는 분들 꽤 있었어요. 왜냐하면 출마를 반다는데 안진걸 소장은 보냈느냐. 제가 답을 드립니다. 지역에서는 당연히 출마 반대 응원하실 수 있죠. 응원하는 분도 꽤 있고 반대하는 분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예전에 같이 입법운동 열심히 했잖아요. 제가 참여했을 때. 그리고 그분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개소식에 응원한다는 메시지 정도도 못 보내는 건 그건 저는 인간의 도리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또 이해해 주시고요. 또 예를 들면 마찬가지로 이제 순천이든 청주든 다른 후보님들이나 지자들 입장에서는 안진걸 TV에서 왜 이분들만 불렀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시 신청이 왔으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당연히 신인들을 현역에 비해서 불리한 입장이 있잖아요. 선거운동 해보면 여러분 신인들은 90대 10으로 불리합니다. 저는 대부분 그래서 신인들은 요청 오면 대부분 지금 순차적으로 출연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계속 연락 오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공정한 또 출연기도 드리려고 합니다. 다 해주세요. 네, 그럼요. 다 그분들의 출사표를 들어봐야죠. 네. 신검사장님은 그 지금 응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장구빈님, 장군이님, 박영선 TV님이 들어오셔서 화이팅 응원합니다. 우리 이제 민생경제연구소 운영위원장인데 이분이 박영선 TV를 만들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렇게. 공무원 변호사하고 검사하시다가 물론 이제 순천이 초, 중, 고 연구가 다 있긴 하지만 네. 또 제가 알기로 여동생도 순천시 공무원도 계시고 네. 아주 열심히 예산 담당 공무원이어가지고 제가 따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호남에 예산을 늘리는데 저희도 도움을 드려야 되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신성희 검사장 친형님은 서울에 촛불집회를 계속 나와요. 아, 친형. 네. 어떤 어느 날 갑자기 얼굴 닮은 분이 와가지고 너 신성식이 친형님이라 그러면 그 좌천당하고 기소되신 분이요? 맞아요. 근데 이러다가 형님이 저 서울 촛불집회 계속 다니고 윤석열 퇴진 요구하면 동생이 더 불이익 당할 텐데 아니 이미 당할 때도 당해버렸어. 나라도 나와야지. 사투리를 막 써도 돼요 방송에서? 저는 안 쓰죠. 저는 제 고향은 아니. 아 신성식 검사장 친형님이. 촛불집회에서 저만 보면 맨날 안척을 하면서 이 막장 종권 빨리 몰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금사장님은 점잖지만 형님은 화끈하시더라고요. 생각나 하신 어려움도 있으시죠? 또 저기 굉장히 뭐랄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막 불편한 일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상대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왜 나왔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친절하게 잘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힘들더라고요. 예. 그전에는 혼자만의 싸움이었잖아요. 어찌 보면 공부도 그렇고 어찌 보면 이제 검찰 그 공무원 생활도 이제 마찬가지로 혼자 열심히 하면 됐는데 이 선거는 정치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움직일 뿐만 아니라 마음을 또 얻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진짜 종합예술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많은 경험과 이런 게 필요한데 신인이 막상 들어가서 뭔가 움직여보려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금은 조금씩 순천 시민들이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어요. 예.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요즘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다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현희 본장님도 출마는 처음이시죠? 예, 출마는 처음입니다. 좀 어려우시죠? 생각보다 어렵죠? 생각보다 어렵다기보다는 좀 새로운 경험들을 생소한 경험, 새로운 놀라운 경험, 놀라운 경험인데 뭐 네. 이런 거죠. 저는 주로 이제 뭐 기획, 정책, 전략 뭐 이런 거를 주로 해왔는데 실제로 이제 그 시민들을 만나면서 그 소통을 이제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자영업 소상공인 하신 분들이 가장 어려움 겪는 게 그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실제로 감당을 네. 못하겠다. 그래서 폐업할 지경이다. IMF 때부터 더 힘들다. 심각합니다. 맞아요. 코로나 때부터 더 힘들다. IMF 때부터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막 절절하게 해주시는데 그분들 얘기 들으면서 이게 정치가 해야 될 게 이게 탁상에서 뭘 이렇게 펜테 굴리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그 어려운 그 현장에 와서 그분들 시민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을 내세우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구나 하는 부분을 좀 더 생생하게 느끼고 있고 그런 점들에서 출마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정치를 정치가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사실 이제 정치나 정치가도 뭐 이런 넓은 의미의 정치가도 있고 저 같은 이제 비제도적 거리의 정치를 꿈꾸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제도권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근데 이왕 범제도의 정치라면 출마하는 게 제일 꽃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일 용기 있는 행동이고 네. 저는 겁이 많고 비겁해갖고 도저히 못하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두 분 보면 와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기존에 하던 일을 박차고 네. 하시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 선출직에 대한 뭐 꿈은 그렇게 열망은 크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으로 선출직을 해야 되겠다라고 느낀 거는 결국 이제 저번 지난 대선 때 뼈저린 경험 때문에 그랬는데 그때도 저는 제가 이제 전략기획실장을 하고 있었는데 막판에 대선 한 달 보름 일주일 남겨놓고 네. 표차가 작았잖아요. 와, 그래서 진짜 막 그때는 역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예. 그 변수들만 제대로 공략을 해도 이 판을 뒤집을 엎을 수 있는 그런 선거였는데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전략이나 이런 것도 다 기획해서 하는데 저는 그때 제가 제 생각이 옳았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서울 특히 수도권에 그 분노 여린이 들고 있었는데 그게 네. 다 주로 세금 문제였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정부에서 그 기획재정부에서 잘못한 게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면서 이제 공시지가를 올렸잖아요. 근데 그때 명분이 뭐였냐면은 그 이거는 증세가 아니다. 증세 목적이 아니다. 네. 그 현실과 맞기 위해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뭐 이런 명분이었는데 근데 실제로는 증세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 그런 여론이 들끓었기 때문에. 대선 한 열흘 정도 남겨놓고 공시지가를 동결하고 아니면 공시지가 부분을 다시 환원하는 이런 조치를 그때 발표했더라면 그런 그 표차는 극복할 수 그렇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그 실무 총괄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관찰을 못 시켰어요. 뭐냐면은 예. 배지가 아니면 발언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뼈저린 경험 때문에 이게 세상을 바꾸려면 머리만 좋고 기억력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관찰시킬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이번에 선출직에 과감하게 도전을 했습니다. 네. 해보니까 직접 그 국민들하고 부딪히면서 국민들로부터 얻는 그 현장의 소리 이걸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포인트가 뭐다 하는 것들을 좀 더 피부로 현장으로 느끼다 보니까 출마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너무 설득력 있네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려고 했던 정말 우리 국민 절반들은 막판에 홍남기 부총리 이해할 수 없는 그 소극적 태도. 맞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의원들의 직무유기. 사실 이낙연 캠프에 몸 나댔던 분들 일부. 단 안 그럽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거. 예를 들면 부동산 민심이나 코로나 민심 중에 악화되어 있는 게 있었거든요. 네. 청년 민심이나. 근데 진짜 저도 마지막에 약간 좀 위로를 많이 드리고
말이라도 미안하다 하고 그래도 했는데 막 마지막까지 뭐 잘못한 거 없다 막 이런 태도도 있었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그게 아까시기 꽤 있거든. 24만 표? 정말 그런 게 악용 우리가 된 건데. 자, 여러분. 선명하게 님께서 신성식 좋아. 아, 신성식. 그다음에 다니엘라 님께서 순천 순풍 성식. 오, 이건 굉장히 좋은 신성식의 그럼요. 별명을 순천 순풍 성식으로 지어준 것 같아요. 순순성. 어떻습니까? 순순성. 괜찮은데요? 네, 이런 별명도 있고요. 낭님께서 막장용권 모난해져 신성식 후보 화이팅. KCJ님께 순천 살아있다. 축복사님께 두 분 다 순천. 아닙니다. 신성 검사님 순천이시고 우리 이현희 보냐면 충북골 나온 정통 청주인이십니다. 박한상 선생님이 아마 청주 시의원 후보로 나왔다 안타깝게 떨어지신 분인데 이현희 보냐면 흥덕구의 변화와 혁신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 찐명 민주당을 만들어주셔서 청주 격하게 환영합니다. 아이, 와, 감사합니다. 좀더 팬들이 엄청 많네요. 자, 옷 장군님께서도 믿습니다. 신성식 그 팬들이 꽤 많으신데요. 조금 지금 마음을 좀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앞으로는 어떻게 더 나을 생각이세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순천 메가시티 그 구상도 좀 더 이야기해도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일단 메가시티는 지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방 소멸 내지는 그 위기에 관해서는 아마 전 세계적인 그런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방 소멸, 그렇죠. 일부는 예, 인구 소멸까지. 그렇죠. 대한민국 제일 심각하죠 지금. 예, 그래서 뭐 유럽이라든지 기타 뭐 일본 이런데도 일단 시 간의 어떤 연합 형태로 광역 연합이죠. 그런 연합 형태로 해서 어떤 업무를 지금 현재 미국 같은데 보면 연방하고 지방 정부하고 나는 것처럼 그 권한을 좀 분산을 해서 전체적으로 통화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일단 그. 중앙 메가시티 중앙에서 하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각 시에서 역할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분담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건 지금 그런 모델들이 있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지금 그 국회의원이나 그리고 지자체 장들 간에 상호 어떤 협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소통이 필요하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노무현 정부 시절에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한 5개 시, 군 통합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당시 시민들은 여수, 순천, 광양, 남해, 하동. 아, 남해 하동까지. 예, 그러면 이제 광양만 굉장히 역시 노면다운 구상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지역주를 그걸 완화도 하고. 예예. 예. 근데 지역 주민들의 약 60% 이상이 찬성을 했어요. 반대했을 것 같잖아요. 예.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지자체 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뭐 국기 뭐 저 시 그때 제 기억인데 그 민자당 민정당 예, 예, 그쪽에서 예. 반대한 거죠. 뭐 반대도 하고 예, 노무현의 그 노무현이 이제 그 영남표랑 두 군을 예. 갖고 가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겁을 먹고 예. 그때 했어야 되는 거 어떻게 보면요. 예. 지역 주민들이 이걸 찬성하는 그 이유는 실제로 섬진강권에서 그렇죠. 그다음 광양권의 하동뿐이나 남해뿐으로 교류도 있잖아요. 교류가 교류도 많고 많죠. 구례까지 다 구례 심지어 구례 그쪽까지도 옛날에는 이제 배로 예. 서로 이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수에서 그냥 그 차로 그 남해까지 가려고 하면 한두 시간 정도 걸릴 정도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근데 옛날에는 배로 다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남해 쪽에 가면 여수 댁들이 많고 여수에 가면 남해 댁들이 많아요. 그럴 정도로 여수와 남해는 서로 친척으로 얽혀 있어요. 여수에 남해 댁, 남해는 여수 댁. 아, 그렇죠. 남해가 이번에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 경남에서 유일한 민주당 군수입니다. 아, 네, 남해가. 아,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유일한 네. 영남 전역에서 유일한 당선. 이게 많이 섞여 있어요. 예. 그 서부 경남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섞여 있으면 지역주의가 들었을 자리가 없어요. 다 그렇죠. 대한민국이고 네. 우리. 한반도인데 뭘 지역주의로 싸웁니까? 그 전두환 노트북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건데 그 구상은 진짜 설득력 있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국제학교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대도시가 옆에 있어야만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예. 거거든요. 그리고 뭐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대 유치했다 하더라도 수련병원이 필요하잖아요. 예. 수련병원은 기본적으로 어떤 종합병원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 구조가 개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적으면 네. 적자가 돼서 이게 운영을 못 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메가시티를 만들면 그 일대에 약 100만 가까운, 100만이 넘는 어떤 그런 도시의 어떤 환자들이 이게 수요가 많아지니까 네. 수익 구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주거 여건이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수, 순천, 광양에는 의대도 없고 의대도 없죠. 전 대학 병원도 없고 없죠. 큰 공공 병원도 없죠.
없죠. 그럼 그분들이 이제 광주나 하순에 있는 전남대 병원으로 한 시간 두 시간씩 걸려서 가시겠네요. 그렇죠. 거기로 가거나 바로 이제 서울로 가는. 서울로 거죠. 가거나 빅3나 가고로.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고향 시골 분들 고향 분들이 그 대도시 있는 병원으로 막 한 시간씩 두 시간씩 많게는 대여섯 시간씩 막 걸려서 이동하는 거 보면 진짜 지역의 공공의대 빨리 지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님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죠. 그렇죠. 예. 대선 때 공약이 있죠. 예. 그러니까 두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민주당이 희망이 넘치네요. 인재들이 굉장히 뭐 기존에 나와 계신 분들도 아주 훌륭한 분들 많고 또 철학 경합 중인 걸 알고 있지만 이렇게 확실히 왜 나는 정치를 하는가 동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특히 신검 사장님은 지금 우리 국민들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이 정치 검찰 검사 독재를 끝장내자. 네. 내가 좌천 두 번 당했고 그다음에 기소까지 당한 불법 사실상 억지 기소까지 당했는 피해자다. 피해자로서 또 검찰 내 윤석열 한동훈 사단의 문제점 특수에 가장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으니 한마디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그분들한테. 네. 지금 이 정권에서는 아마 제가 정치인으로 입성하게 되면 가장 놀랄 것 같은데요. 제일 눈에 가시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처음에 책을 낼 때도 이름을 진짜 검사 신성식으로 이렇게 책 제목을 정했고 저는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된다면 나쁜 검사 반드시 때려잡겠습니다. 오, 야, 이거 박수 한번 이거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오늘 안 그래도 그 고발 사주 사건도 그것을 얼마나 뭐 윤석열 한동훈이 죄가 아니다 뭐 수사 자체가 불법이다 난리 피웠잖아요. 근데 공수처에서도 이건 죄가 확실하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의견서도 많이 내고 법원에서 공수처 사건 중에 최초로 유죄 공짜 직접 기소 사건 중에 최초로 유죄 선고를 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 법원에서도 공수처가 부실하게 수사했다 하더라도 유죄를 선고했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냥 공수처가 지금 사람도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건 처음부터 죄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명백한 윤석열이 아니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신검사장님 실제 고발 검찰이 고발 사정으로 봤습니까? 안 봤죠. 그런 짓은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옛날에 뭐 전두환 노태우 때도 몰래 자기들 사조직이나 극우 세력에 몰래 야 누구 좀 고발해 우리가 이런 경우는 있었을 겁니다만 이번에는 경우가 다른 게 대검 수정관실 윤석열한테 첩보하는 거예요. 윤석열을 오른팔이에요. 거기서 직접 고발장을 써가지고 여당도 고발을 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저도 처음 본 거거든요. 이건 진짜 정치 공작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한동훈이 그런 걸 잘하잖아요. 잘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오늘 손준성 유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아 누가 지금 또 응원 다녀왔고 저도 잠깐 순간 주춤했습니다. 예. 아 좀 이따 저분들도 8시 분에 방송이 있어가지고 예. 검찰이 이미 정치화되면 이 전립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저 손준성 그 어떤 검사장의 고발 사주 사건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내용 자체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지금 검찰을 이용해서 했잖아요. 이거는 검찰이 이미 사유화됐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이거를 되돌려 놓지 않으면 더 이상 검찰의 전립 근거는 사라질 겁니다. 검찰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되돌려서 국민의 검찰로 다시 되돌려 놓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야 되겠다. 우리 여기에 안 그래도 그래서 아까 인사이트 TV 오늘 지금 인사이트 TV 임선식당 TV 안현 TV 공동으로 하잖아요. 인사이트 TV의 인사이트님께서 검찰은 해체해버리면 좋겠지만 해체가 어렵잖아요. 사실 기소는 해야 되고 누군가는 또 경찰 통제도 해야 되니까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 방금 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자기가 몸담았던 조직을 비판하는 게 굉장히 쉽진 않을 텐데요. 여수의 주철현 의원도 자기가 검사 탄핵 1호를 발의했대요. 예. 저번 탄핵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해야 되니까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 반드시 해야 될 길이라고. 그런 각오 한번 밝혀주시. 근데 검찰 그 권력이 지금처럼 검찰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옛날 군부에도 그랬었잖아요. 군부 정권도 육사를 악용하고 그렇죠. 네. 자기가 군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떤 군부에 대해서 잘 알았고 그래서 어떤 군대를 이용한 정치를 했던 거죠. 저는 제가 그 국회의원이 된다면 요저든 제도적으로 더 이상 정치 검찰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그 어떤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 권력을
분산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고 내부적으로도 통제받지 않는 기소는 이거는 무속 불의의 권력을 권력으로 갈 수 있거든요. 지금처럼 예. 폭주할 수가 있어요. 예. 내가 수사를 하고 내가 기소를 하고 내가 공소 유지를 하면 누가 그걸 견제해 줄 수 있냐고요. 그렇죠. 앞으로는 본인 기소하고 그렇죠. 본인 기소하고 마음에 들면 기소 안 해버리고. 예. 그래서 그 본인이 수사해서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어거지를 쓰더라도 일부라도 유죄를 받으려고 하고 그 어떤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완벽하게 했는데 그리고 내가 인정하는 순간 내 자신의 내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끊어줘야 된다고 제도적으로. 그러면 좋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증거 같은 그런 현상들은 좀 사라질 거라고. 최소한 먼저 수사 기소부터 분리하고. 그렇죠. 안팎의 견제단이 더 늘리고. 예. 좋습니다. 우리 임센티비의 블루화이트 화울님께서 그러니까 푸르고 하얀 고래님께서 이 대표님 먼지 한 톨 안 나왔다고 하셔서 미움받으신 신성식 전 검사장님 응원합니다. 그 책에 그게 화제가 됐죠. 예. 이재명 대표 수원지검에 수사해보니까 먼지 안 없었다. 털 게 없었다. 그 이야기도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해야 됩니다. 벌써 한 시간 됐어요. 예, 예, 예. 8시 10분부터 또 여기 방송이 있어서 제가 이제 아, 그렇습니까? 예, 스튜디오를 비워줘야 됩니다. 예, 예, 예. 예. 아, 그 사건은 이제 제가 대선 전에 어떤 고발돼서 그 수사를 했었는데 구조상 도저히 변호사 대납을 할 수 없는 구조였어요. 최소한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표는 당시 이미 2심까지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서 이젠 피선거권이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이젠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된 거죠. 그리고 그렇죠. 막 그렇게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상고 대법원에 상고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대법원에 상고해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거든요. 근데 그 희박한 가능성을 놓고 누군가 베팅을 했다고요? 그것도 20억 상당의 돈을 그걸 투자를 해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구조적으로 성립이 불가능한 예. 거였다고요. 그런데 마치 그게 가능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했고 엄청나게 대선에 대선 그것도 영향 끼쳤을 겁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예. 영향을 미쳤을 몇만 표라도 봐요. 몇십만 표라도 맞습니다. 예. 제가 수사할 때는 사실 이 사건이 다시 뭔가 특검이든 다른 과거사이든 뭔가 어떤 형태로든 재수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원칙 하에서 철저하게 이게 밝혀놓자. 그래서 더 이상의 네거티브 전략이라든지 이거를 구사하지 못하도록 결론도 신속하게 좀 내주자. 그런데 사실은 저도 신속하게 그 사건을 종결하려고 했습니다만 어떤 의혹을 제가 해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내려고 하면 또 다른 의혹 제기를 하는 거예요. 아. 계속해서 의혹 제기를 하는데 그거 따라가다 보니까 거의 대선에 가까워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저도 말려드렸다. 분명히 네거티브 전략인 것은 알겠는데 도저히 끝낼 수 없도록 작전을 구사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야 이건 제도적으로 뭔가 보완할 방법이 좀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금 총선과 또는 대선과 지선 이렇게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는 뭐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뭐 2개월 또는 뭐 또 기간을 정해가지고 예. 사건을 중단하는 거예요. 선거법은 선거 위반 사건도 예. 6개월 안에 그렇죠. 시효를 둔 것처럼 예. 6개월 안에 수사를 종결해야 되는 것처럼 기소를 하고 예. 뭐 종결이 안 되면 예. 2개월 전쯤 수사를 중단하고 그 선거가 끝난 이후에 제기하라는 거죠. 예, 예, 그래야지만 예.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그러니까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 진짜 대선 전에 이재명 대표를 악마하고 마녀사냥하던 자들이 세상에 변호사비를 자기 변호사 경기도지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경기도지사가 변호사비를 어디서 20억을 어떻게 대납을 왔어. 근데 마치 대납한 것처럼 음모의 음모를 엄청 퍼뜨렸잖아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 그다음에 무슨 조폭이 갑자기 나타나고 뭐 돈다발을 뭐 그렇죠. 20만 수십억 이재명 갖다 줬다 그러고 그걸 윤석열, 한동훈 욕구 막 이렇게 흔든 거 아닙니까? 당시 국민의힘 세력들이 근데 해보니까 먼지 한 톨 안 나왔다라고 이제 이번에 아, 책에 쓰신 거죠. 예, 예. 예. 그 증언을 해주셨고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됩니다. 마무리해야 예. 됩니다. 아쉽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모신다 하더라도 자 이현희 본장님께서 마무리 말씀 신검사님도 좀 이따가 마무리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훗날 역사가들이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평가할지 검세의 난으로 평가할지 아니면 윤석열 정권으로 평가할지는 결국 다가오는 총선에 어떻게 민의가 반영되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권이 검사의 난으로 역사에 정리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 반드시 심판에서 새로운 세력이 등장해서
다음 3년 뒤에 대선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미래 세력을 준비하는 그것이 바로 검사의 난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의 난보다는 정치 검찰들의 난, 정치 검찰의 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부 좋은 검사도 많이 있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두 분 다 지금 안녕을 팀에서 축복사님께서 두 분 다 인상이 좋으세요. 참보배님께서 이재명 먼지 한 톨 없다. 이렇게 계속 응원 보내주고 계시고 박영선 TV, 박노은 TV 구독 좋아요 홍보해 주신 분도 있습니다. 해경 신님께서 이재명 대표님 우울하지 않게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신성희 의원님 국회 입설 격하게 응원합니다.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앞으로 좀 이재명 대표의 억울함에 대해서 신검사님 실제 수사도 했었으니까 다 한 건 아니지만 그걸 좀 더 많이 알리고 강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도 괴롭힘 당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까지 포함해서 마무리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미 그 종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은 이미 어떤 공적인 기능을 많이 상실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결국 사유화됐다는 거죠. 이거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하거든요. 제도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다수의 야당이 다수당이 되야만 그 제도 개혁이 가능합니다. 그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했던 검찰 개혁은 아직 미완성이었습니다. 제가 검찰 개혁을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국민의 검찰로 반드시 되돌려 놓겠습니다. 야, 아무튼 다시는 이 정치 검찰 무리들이 정치를 하고 그 다음에 권력을 탐해가지고 정치 공작을 해갖고 대권까지 이렇게 거머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각오와 다짐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임센TV에서 임센TV 김아미님께서 신검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응원해 주셨고 인싸TV에서도 이현희 부위원장님 신검사님 오늘도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응원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제 다른 분들도 응원 많이 좀 올려주시고요. 순천에서 올라오신 신성식 검사장님 전 검사장님 이재명은 수사를 해봤더니 털어도 먼지 한 톨 없다라는 유명한 책을 쓰셨습니다. 진짜 검사죠 책 이름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현희 부원장님은 청주 지역에서 지금 엄청난 파란을 불러일으키고 계십니다. 청주 흥덕입니다. 예, 청주 흥덕에서 이렇게 좀 뭐랄까 관성과 타성에 젖은 정치를 깨고 이재명을 정말 대통령 만들 수 있고 윤석열 김어준 정권을 필요하면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는 패기와 열정과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도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두 분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고 예, 오늘 안진걸TV 임센식당TV 인사이트TV 공동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시부터는 박영선TV 박예슬TV 안진걸TV 인사이트TV 공동으로 박예슬 박영선의 여의도 정비소 방송이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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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 10분도 많이 봐주세요. 두 분 고맙습니다.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